안녕하세요. 80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구입했던 침낭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침낭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는 데 있어서 구수 침낭을 구입하실 예정이 있으시거나 구입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침낭입니다. 이 침낭은 제가 5년 전에 구입했던 침낭이고요. 제가 친구들이랑 첫 캠핑을 가기 위해서 구입했던 침낭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회사의 제품이고요. 35,000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솜으로 이루어진 침낭이고 내향 온도는 마이너스 15도까지긴 한데 사실상 5도, 마이너스 5도 요 정도 영하의 온도에서만 버틸 수 있는 그런 침낭입니다. 한 0도? 한 0도 정도면은 이 침낭을 제가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제 돈 주고 구입한 최초의 침낭입니다. 지금은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막 집에 한 가운데에 혹은 이제 구석에 처박아놨던 그런 침낭이고요. 이 침낭으로 그래도 제가 작년 11월까지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11월 이후 12월 그리고 동계에 접어들 때는 추워서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 침낭. 네, 빅텐 침낭입니다. 이 침낭은 제가 10,000원에 이마트에서 구입을 했어요. 10,000원짜리 침낭. 제가 주로 초여름 그리고 9월까지 쓰는 침낭입니다. 역시나 솜으로 이루어진 침낭입니다. 뭐 의미 없는 내한 온도는 마이너스 5도 그리고 컴포트 온도는 영상 7도까지입니다. 지금은 쓰기 추워요. 지금은 쓰기가 추워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침낭. 네, 방고 아트라스 250이라는 침낭입니다. 이 침낭을 구입하게 된 이유는 동계전 늦은 봄이나 그리고 지금 가을에 쓰기 위해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34,000원에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고요. 역시나 솜으로 이루어진 침낭입니다. 한계 온도는 마이너스 13도 근데 솜 침낭 가지고 마이너스 13도의 기온을 절대 버틸 수는 없고요. 컴포트 온도 2도 딱 10월까지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침낭입니다. 자, 마지막. 제가 구입했던 침낭 중에 제가 구입했던 장비 중에 가장 비싼 장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밀포드 1200이라는 모델의 구수 침낭입니다. 작년 11월 말에 제가 39만 5천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43만 4천원으로 가격이 좀 올랐어요. 제가 이 구수 침낭을 구입하게 된 계기는 물론 작년에 동계 침낭을 위해서 구입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백패킹을 좀 오래 했던 제 지인이 또 추천해줘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침낭을 제가 구입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 겉면이 침낭의 외피가 퍼텍스 퀀텀 원단이고요. 그리고 습기에 굉장히 약한 구수의 성질상 그런 습기로 좀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이 구수가 안에 들어있는 구수가 발수 가공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침낭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구수 침낭은 굉장히 많이 부풀어 올라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끝에 이렇게 퍼텍스 원단 같은 경우는 퍼텍스 이 꼬리표가 달려 있고요. 네,
구스다운 이제 솜털이 80%, 깃털이 20% 제품입니다. 제가 이 구스 침낭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 구스 침낭을 홍보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라 저는 작년 11월 말에 이 구스 침낭을 구입을 했는데 조금 조급함에 약간 조금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구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구스 침낭을 구입하려고 검색을 해봤을 때는 이미 많은 구스 침낭들의 재고가 다 소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동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스 침낭을 좀 알아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좀 더 넓은 선택의 폭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근래 또 구스 침낭을 검색을 해봤는데 구스 침낭을 사시기 전에 몇 가지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시거나 뭐 여유가 있으시거나 브랜드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가의 제품을 사셔도 무방합니다. 뭐 랩이라든지 뭐 예띠 그리고 정말 많이 알려진 몽벨 이런 거 사셔도 좋고요. 하지만 나는 조금 가성비를 따져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금액대의 구스 침낭을 구입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스 함유량인데요. 적어도 동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스 침낭은 1300g에서 1500g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쓰는 이 침낭은 1250g이고요. 그리고 추위를 좀 더 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500g의 구스 침낭을 사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뭐 따뜻해서 나쁠 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구스 침낭에 들어있는 이 구스가 어떤 구스인지 그거를 조금 알아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화이트 구스다운, 그 다음에 프라우덴 구스다운, 그리고 헝가리 구스다운, 그 다음에 시베리아 구스다운, 그리고 폴란드 구스다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화이트 구스다운이 제일 저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인 헝가리 구스다운 혹은 유럽산의 구스다운이 가장 비싸다고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구스 침낭을 검색을 해보니까 다행히도 프라우덴 화이트 구스다운 침낭이 보통 30만원 중반에서 40만원 초중반까지 이렇게 이루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구입한 이 침낭은 프라우덴이 아니라 그냥 화이트 구스다운입니다. 저는 그때 구입할 당시에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물론 프라우덴 구스다운보다 헝가리, 시베리아, 그 다음에 폴란드 이런 고가의 구스다운이 더 좋기도 하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큰 부담 갖지 않고 저와 비슷한 가격대의 구스 침낭을 구입하신다고 한다면 프라우덴 화이트 구스다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제가 샀을 때 제가 구입했던 작년보다는 올해 침낭들이 좀 더 다양하고 그 질 좋은 구스다운 함량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침낭 랩입니다. 침낭에 들어가 있는 이 구스라는 이 거위털은 습기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젖거나 습기를 머금게 되면은 필파워를 이제 잃어버리기 때문에 보온력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외피가 요즘엔 나일론도 있지만은 퍼텍스 퀀텀 재질도 있고요. 조금 더 비싼 거는 뭐 퍼텍스 엔듀런스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일반 나일론 외피보다는 퍼텍스 외피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퍼텍스 퀀텀이라는 이 재질은 이 털이 잘 빠지는 구스의 특성상 털이 잘 안 빠지게 해주고 그리고 방수, 투습 기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구스가 발수 가공이 되어 있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스 자체가 습기,
습기에 굉장히 약한데 요즘에는 이 구스 자체를 물에 잘 젖지 않는 발수 가공을 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산 이 침낭도 발수 가공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때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요즘에는 다행히 발수 가공 침낭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작년보다 오래 사신 분들이 조금 더 비싸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구스 침낭을 구입하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 침낭은 스트레치 기능이 없어요. 즉 사람이 잘 때 움직이게 되면 이 스트레치 기능이 없는 침낭은 좀 깝깝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가인 제품들은 스트레치 기능이 있어요. 특히나 뭐 몽벨 구스 침낭은 스트레치 기능이 꽤 유명하죠.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조건은 스트레치 기능까지 있는지 한번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침낭을 쓰면서 매번 이제 아쉬움을 느끼는 게 좀 갑갑해요. 아무래도 이제 구스 침낭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스트레치 기능이 없어서 몸을 좀 뒤틀거나 움직일 때 좀 갑갑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참 이 사람이라는 게 참 감사한 동물이라 춥지만 않아서 정말 감사했는데 이제는 춥지 않다 보니까 몸을 좀 움직이고 싶은 욕망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치 기능이 있는 제품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구스의 함량은 1300에서 150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스 침낭의 구스가 어떤 구스인가, 그리고 적어도 프라우덴 화이트 구스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스가 물에 잘 젖으니까 발수 가공된 구스면 더 좋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스 침낭의 외피가 나일론보다는 퍼텍스가 좀 더 좋다. 마지막 다섯 번째, 스트레치 기능이 있는 구스 침낭이 좀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침낭을 이제 또 꺼내게 될 시점이 좀 있으면 돌아와요. 이제 한 달 후면은 이제 동계가 시작이 되는데 저도 사실 이 구스 침낭을 구입하기 전에는 이 35,000원짜리 노구스 침낭에 솜 침낭으로 버텼습니다. 근데 솔직히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우리가 동계 침낭을 할 때 춥지는 말아야 되거든요. 추우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고가의 구스 침낭을 구입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부디 저보다 먼저 조금 구입을 하실 거면은 먼저 조금 미리 알아보셔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구스 침낭을 구입하려고 했던 작년 그 11월 말경에는 이미 대부분의 구스 침낭들의 재고가 소진이 되었거든요. 보통 구스 침낭을 제작하시는 업체 쪽에서는 10월이면 보통 판매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더 많은 더 좋은 구스들이 많이 나왔고요. 대신에 가격은 조금 올랐습니다. 매년마다 구스의 가격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 더 좋은 가격에 더 좋은 조건으로 구스 침낭을 꼭 구입을 하셔서 올해 동계 캠핑 따뜻하고 즐겁게 85리터와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